때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 몇 년간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이렇게 시사 관련되는 영상을 이렇게 많이 올린 적이 없어요. 아마 어제 오늘이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큰 대형 사건이 중국 시안이었죠. 시안에서 있었던 중국과 차이나죠. 차이나 플러스 센트럴 아시아 5개 국가, 타지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들이 간에 8개 조항 합의, 8개 조항 합의가 있었어요. 합의 있었는데 이 합의 내용을 하나씩 보면은 요거는 정말 더 이상 이제 미국 패권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완전한 미국 패권의 폐막을 알리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기회 있을 때 보시기 바랍니다. 8개 조항 내용들. 그 중에 특히 디펜스 파트 그러니까 국방이죠. 국방에서 상호 협력하기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IT 분야. 이두 가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쇼킹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이번 주 있었던 바로 키예프죠.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 있었던 키예프에서 이제 패트리어트 시스템, 미국이 자랑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죠, 그죠? 과 그리고 킨잘 간의 충돌. 요게 두 번째 대형 사건입니다. 이두 사건이 역사의 향방, 인류 문명의 향방을 또다시 변환점, 변곡점이라 그러나요? 변곡점이 된 상황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뭐 이랑은 요거는 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이제 그야말로 중국이 말 그대로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선 사건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시아에 있는 몇개 나라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인구 다 합해봤자 8,700만 명밖에 안 돼요. 8,700만 명밖에 안 되는 아주 뭐 작은 국가들 다섯 개, 키르기스탄, 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중에서 카자흐스탄만 큰 나라고 나머지들은 다 고만고만한 나라들이고 다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죠? 그런 나라들이 중국에 가서 뭐 서로 합의를 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그야말로 시대의 변곡점입니다.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사건이에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이게 KF에서 패트리어트과 킨잘 간에 이제 충돌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 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는 딱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것도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했는데 요거는 단순히 어떤 방어체계와 어떤 킨잘이라고 하는 공격체계죠. 공격체계 간의 어떤 충돌이 아니라 굉장히 큰 역사적 사건입니다. 매우 큰 역사적 사건. 그리고 이게 미국의 군사적 패권, 미국의 군사 패권이라고 그러죠. 패권의 종식을 많이 의미하는 바에 완전히 이제 미국의 군사 패권이 종식된 공식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역사책에 요 내용이 이번 주에 있었던 패트리어트가 KF의 공격. 그게 왜 그런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여기 USA Today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나마 최근 지도를 제가 찾았는데 패트리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세팅된 국가들입니다. 국가들 보시면은 사우스 코리아, 재팬, 타이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등등 있고, 지금 주문을 해서 설치를 이제 할 국가들이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여기 발트 3국 있죠. 에스토니아, 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국가들. 그리고 뺑 돌아서 여기 다 설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제 파랗게 다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이렇게 루마니아를 거쳐서 어디 있나요? 우크라이나, 루마니아가 쳐서 이렇게 쭉뺑 돌아가면서 이제 러시아를 에워싸는, 러시아와 중국을 에워싸는 것이 요 시스템인데, 요 시스템을 하는 목적이 뭐냐를 봐야 돼요. 왜 이런 패트리어트 방어 시스템을 러시아와 중국을 뺑 둘러싸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른바 상호 확정 파괴를 일방 파괴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일방 파괴. 무슨 말이냐니까,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미국이 선제적으로 러시아나 차이나에 공격을 하더라도 러시아나 차이나가 대응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니까 요뺑 돌아가면서
미국 쪽을 향해서 미사일 쏘기 위해서 태평양으로 가거나 대서양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태평양에서는 한국과 재팬에서 요격을 하고, 그리고 대서양으로 가는 건 여기 있는 입국 많은 국가들이 요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방적이죠.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러시아나 뭐 중국과 핵전쟁을 하더라도 뭐 손해볼 거 없다. 요런 분위기가 미국 펜타곤 주변, 미국 정계 주변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랬는데,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그럴 수가 없다 됐단 말이에요. 이번 주를 기점으로. 왜냐니까 더 이상 패트리엇이나 사드 시스템으로서 이 극초음속 무기를 방할 수 없음이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이제 천명된 사건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왜 큰 사건이냐니까, 미국의 어떤 패권을 미국 패권을 유지시키는 한 힘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달러입니다. 달러고, 두 번째는 군사기지죠. 전 세계 80개 국가 정도에서 80개 국가에 있는 1000개 정도의 군사기지. 요게 미국 패권을 지키는 힘이고, 세 번째가 바로 이 패트리시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미국 달러에 준하는 시스템이래. 미국 달러에 준한 만큼 상당한 가치 를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이에요. 전략자산인데, 이걸 만든 데가 레이시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레이시온인데, 레이시온은 우리나라에도 꽤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군산복 합체의 핵심인 기업이고, 이 레이시온 출신의 직원이 지금의 미국 국방장관입니다. 그죠? 국방장관. 여기서 이사하다가 지금 국방장관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 군인이었죠. 레이시온 이런 전략자산, 미국 군산복합제의 핵심이 레이시온인데,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호 확정 파괴도 불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미국에 있는 천 개의 군사기지, 이것도 이제 의미가 없게 된 거죠. 그죠? 항모전단. 요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된 상황입니다. 왜냐니까, 지금까지는 이 천 개의 군사기지 각각,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 개 있는 이 군사기지나 항모전단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페이트리어 시스템으로 혹은 사드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전제, 그런 가정하에서 이러한 군사기지에 연간 천조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조. 연간. 유지 비용이 연간 천조를 쏟아붓고 있는데, 이제 얘네들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방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전쟁을 이제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예전에 이제 중국을 봉쇄한다고 해서 말라카 해협, 여기잖아요? 여기 밑에. 중국이 지금 여기를 지나서, 여기가 말라카 해협이죠? 여긴가? 요렇게 지나가서, 요렇게 해서, 이제, 인도, 그리고 유럽 등등 아프리카와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만, 이 길목만 차단하면 중국을 봉쇄할 수가 있죠. 왜냐니까, 요쪽으로는 한국과 대만, 요렇게 라인이 있어서, 요 라인에서 중국을 봉쇄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요 길목만 차단하면, 세계적으로 중국을 고립화시키고, 따라서 예전 상태, 자유무역을 하기 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다고 한 건데, 그게 이제 중국 봉쇄 전략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왜 불가능하냐니까, 여기를 봉쇄하기 위해서 미국이 항모전단을 보낸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둥펑 미사일 한 방이면은 다 날아가 버리죠. 근데 둥펑 미사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추정을 했었는데, 그 추정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이 밝혀진 게 이번 주에 있었던 KF에 있었던 패트리엇과 킨잘 간의 충돌입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일극체제이고, 이 일극체제를 바치는 세 가지 힘이었던 달러와, 그리고 군사기지와, 그리고 항모전단 같은 전단, 플러스 페이트리엇 속에는 이제 사드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드. 요란 요소들.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달러는 이미 디달러라이제이션에서 이미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국가들이 자국 화폐로 결제하는 시스템,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걸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서 뭘로 만들고 있나요? 달러가 골드 베이스드로 바꾸고 있죠. 골드 베이스드 커런시 구성 더하기 센트럴 뱅커 디지털 커런시로 달러를 대신하고 있고, 그리고 군사기지와 항모전단이죠. 연간 1000조원을 들여서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미국의 군사력이 군사 비용이 전 세계 군사 비용의 한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글로벌 38%쯤 될 거예요. 밀리터리 익스펜스. 볼까요? 그래프 보면은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쭉 여기 보자.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화면이 왜 이렇게 흐리나요? 미국이 전 세계 국방비의 38%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 2%쯤 차지할 겁니다. 2.4% 차지하고 있네요.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차지해요. 2.6%.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전 세계 국방 예산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이렇습니다. 이란이 1.2%입니다. 이란이 1.2%라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란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고들 하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침략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페르시아만에 미국이 항모전단을 보내는 순간 이란에서 극초함속 무기로 바로 파괴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예전에 이라크 침략하듯이 다른 국가를 침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도 시리아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미국이 시리아나 이라크나 뭐 여타 국가들, 과거의 베트남이나 등등의 전쟁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안 된 거죠. 그만큼 빠르게 지금 상황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게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연히 이란도 이제 러시아의 킨잘 시스템을 가져갈 거예요. 이미 수호이 S-57인가? 원래 그 어디 가기로 했었나요? 이집트에 가기로 했던 걸 이란으로 러시아에서 판매망을 바꿨죠. 돌렸죠. 뭐 이집트에서 뭐 그때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란도 이제 킨잘 같은 공격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고, 웬만한 국가들은 이 극초음속 이제 이 시스템을 비싸요. 이게 하나에 한 발에 100억 가까이 하는데, 100억 가까이 한다더라도 이걸 뭐 1조 원이면은 100발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킨잘을 그냥 미사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미사일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파괴력을 따진다면 소규모 핵무기입니다. 소형 핵무기급이에요. 파괴력이. 왜 그러냐니까 얘가 마하10이란 말이에요. 마하10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법칙입니다. 물리법칙으로 야구공을 마하10의 속도로 던지면은 웬만한 콘크리트 벽은 다 뚫습니다. 그만큼 물리법칙이죠. 에너지는 속도와 그리고 가속도와 그 질량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질량이 작다더라도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큰 파괴력이 있고, 따라서 킨잘은 그 자체의 어떤 물리적 질량에 이 속도가 더해져서 결과적으로 소형 핵무기급으로 웬만한 작은 도시 하나는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키예프에 떨어졌을 때 킨잘 한 발 떨어져서 탱커 전차 수십 대와 뭐 하여튼 한꺼번에 다 날아갔습니다. 이 한 발에. 굉장한 거죠. 그래서 1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 그러면은 킨잘을 100발 정도를 준비할 수가 있고, 킨잘 100발이면은 항모전단 100개를 날려버릴 수가 있는 공격 얘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자 어디로? 패권 시대, 미국 패권 시대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다극 시대가 개막한 거예요. 그게 이번 주에 있었던 대형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한국도 지금 패트리엇이나 사드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죠. 물론 사드는 한국을 방하는 무기 시스템으로 보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다고들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패트리엇은 한국을 방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이 만약에 저기 북한이든 누구든 간에 저기 극초음속 무기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방어력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큰 의미가 됩니다. 왜 큰 의미냐니까,
굉장히 큰 의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군사 전략을 새로 한번 수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우크라이나에서 100만 명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사망자가 35만이고 그리고 부상자가 60에서 70, 65만으로 하죠. 잠정 65만. 합해서 100만입니다. 이 100만 명 중에서 90%인 90만, 그죠? 90%인 90만 명이 러시아군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러시아군을 만난 적이 없다는 90%가. 죽거나 다친 사람의 90%는 러시아군을 보지도 못하고 죽거나 다친 거예요.